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에 앞서 언급됐던 최대 관심지, 격전지 중 하나가 이재명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계양을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후보였던 윤영선 계양을 후보도 원희룡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 인천 계양을과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축구선수 이천수 선수가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수 선수는 과거 민주당을 공개 지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난 주말 계양을 유세 장면도 준비돼 있습니다. 두 후보의 유세 전략은 무엇일까요? 먼저 원희룡 후보 쪽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그리고 계양이 나온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인 우리 이천수 후원회장과 함께 우리 계양 주민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서 가슴에 담고 계양을 발전시키고 주민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양이 행복해져야 이천이 행복해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원희룡 후원님을 지지하고 후원회장을 만들었고요. 저도 이 결심을 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와이프들이랑 엄청 웃긴 싸움을 했고. 이천수 선수가 결심하는데 엄청 힘들었다. 아내랑 엄청 싸웠다. 이천수 선수가 어떻게 후원회장 맡은 겁니까? 일단 이제 원희룡 전 장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제주지사할 때 예. 거기에 있는 그 여자 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축구팀이 해체되냐 해체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처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천수 선수가 제주에 방문을 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천수 전 선수가 원희룡 전 장관의 후원회장 하는 것은 상당한 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첫 번째는요. 이천수 전 선수가 이제는 이제 민주당 특히 송영길 전 대표랄지 인천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의 총선에서 굉장히 많이 선거운동을 해줬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부터 꼭 쭉 이천수 의원이 뭐 보수의 어떤 성향을 가졌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변화를 때가 된 거잖아요.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천수 전 선수가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는 깊은 생각을 많이 했고 이렇게 보수 정당의 어떤 지지를 하기 위해서 온 거 보면은 뭔가 이제 상식적인 판단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사람들이 많고 그러네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왼쪽 영상에는 파란색 온수막을 그 이게 뭐죠? 이 어깨띠. 예, 예. 아, 예. 어깨띠가 생각이 안 나요. 예. 근데 이천수 전 선수가 최근 이제 예능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네. 나타나고 있고 저도 이제 눈여겨 봤는데 본인이 하는 말이랄지 워딩이요. 굉장히 세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참 많이 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의 부인도 예능에 많이 나오거든요. 부부간에. 근데 부인은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인천 계양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희룡 후보가 돼야 한다. 그런 이제 강한 신념을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천수 전 의원에 대한 팬도 굉장히 많고요. 이천수 전 선수. 네, 전 선수. 그리고 지지층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원전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엔 이재명 의원의 지난 주말 계양을 유세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네, 고맙습니다. 아유,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부러워. 큰일 났네. 네, 심장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바쁘셔서 우리 대항을 오지 못하는데 한번 오시면은 국내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이번 총선 때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다. 맞습니다. 180석 이상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주십시오. 151석. 151석. 이재명 후보가 151석이라고 이 목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